이 영상에서는 죽도봉과 강릉항을 돌아봅니다. 짚라인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곳이 짚라인 도착지입니다. 곧 도착하네요. 죽도봉 산책길 입구입니다. 죽도봉은 군사제한구역이었습니다. 2009년에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짚라인으로 남항진으로 되돌아가려면 여기서 탑니다. 죽도봉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영상에서는 간단히 편집하였습니다만 정상까지는 계단이 꽤 많습니다. 죽도봉의 대나무는 해장죽입니다. 여기가 죽도봉 정상입니다. 여기는 죽도봉 공원입니다. 죽도봉에서 강릉항이 아주 잘 보입니다. 여기는 군사 제한구역입니다. 강릉항으로 가려면 이 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항구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저 계단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릉항입니다. 안목항이라고도 하기도요. 저기 페리하고 저쪽에 페리, 울릉도 가는 것들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현재 포항 후포항 쪽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릉항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요하네. 무엇을 잡고 있을까요? 이게 전어라고 합니다. 많이 잡으셨군요. 여기는 강릉항 요트 마리나.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이 건물 4층에 멋진 커피숍이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이곳이 강릉항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커피숍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좌석 여유가 있네요.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의 자물쇠 어디에 버리셨습니까? 남항진에서 강릉항까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안목해변 커피 거리를 둘러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